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소수의 무리가 교회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4월 20일 월요일, 우리 PC에서는 오늘 월요일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Joy,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고 또한 많은 가족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희생을 당하여서 세상을 떠난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 가까운 친구들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감을 두고 또한 격리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짓눌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기쁨을 우리가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하여서 자기 팀이 이기면 기쁨을 얻게 되고, 또 자기가 응원하던 팀이 이기게 되면 기쁨을 얻게 되고, 또 생각 이외보다도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되면 기쁨을 얻게 되고, 또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소금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는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줄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요. 소망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쁨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11절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 오게 되는 것입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세상이 줄수 없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스를 들을 때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뉴스를 들을 때마다 수만 명에 달하는 미국의 바이러스 희생 사망 소식을 듣는 이때에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자에게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믿음이 아닌 주변 환경에 좌우된 것을 우리는 자복회개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과 소망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낙망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은 세상이 빼앗아 갈수 없는 기쁨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이 시기, 슬픔과 우울함과 낙심의 한숨 소리가 터져나오는 이 시기에 주여, 사랑하는 우리 뉴욕남교회 성도들, 또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1일 화요일 날 평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PC에서는 온 성도들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 태어나기 약 800여 년 전에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들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그의 고난당하심과 그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위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강의 왕으로서 평화를 주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또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지만은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가 되었던 죄악의 담을 십자가상에서 무너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주님 존전에 나가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불협화음, 원수와 미움과 질시의 담이 무너지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를 통하여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인이나 노예나 또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하여서 어른이를 당했을 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어머니 교회로 생각을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비 구제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우들을 돕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모든 열국들이 예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아바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이 시기에 특별히 우리 동양 사람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감염자로 여기면서 이상한 눈으로 보는 이 시기에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면서 평화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평화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원수가 되었던 사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평화를 도모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지난 하루 동안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의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PCA에서는 전 교우들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절제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며
절제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근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self control,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전 미국인들은 너무나 모든 것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에서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환경학자들 말에 의하면은 대기를 제일 많이 오염시키는 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미국이라고 합니다. 일회용 용기를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많은 음식을 사서 먹지도 않고 폐기시키는 그런 음식들이 30%에서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교만과 욕망을 추구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self control, 근신하며 절제하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욕망 속에서 그동안 살았고 그동안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 하더군요. 쇼핑도 가지 못하고 밖에도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또 즐겨보던 스포츠도 보지 못하고 극장도 가지 못하니 미쳐 죽을 지경이라고까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까지 우울증에 그런 일을 하지 못함으로 빠질 수도 있고 또 빠져들어가고 있다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면서 세상 욕심대로 살았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근신하며 절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많은 미국인들이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입이 작년에 비해서 30%가 늘었다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 성경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일수록 우리는 근신하면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간에 사회적 격리 속에서 근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승리하며 지혜로운 시간을 redeem the time, 세월을 아끼시면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self control,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님을 알고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더 경건한 가운데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무서운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지난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오늘은 우리 PCA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평안치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낙심이 되며 마음이 무거움에 짓눌리는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를 들라고 하면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의 그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을 얻고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시대의 예수님의 그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의 온유함. 이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마음이 온유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운물, 물이 나오게 되자 얼마나 아비멜렉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물나는 운물을 굉장히 탐내면서 빼앗았겠습니까? 빼앗고 싶어 할 때에 이삭은 싸우지 아니하고 달라고 하는 운물을 여러 번이나 운물을 파고 달라고 하면 또 주고 운물을 파고 또 달라고 하면 또 주고 그런 가운데에서 온유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업신여기며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유함을 역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상처를 받고 또 온유한 가운데에서 강팍한 자들에 의하여서 짓밟힘 당한 우리 이웃, 우리가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의 온유함으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온유함을 통하여서 이 패역하고 완악하고 이 무서운 세대가 따뜻한 햇볕에 그 추운 얼음이 녹듯이 모든 패역함과 완악함과 인간의 교만이 다 녹아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뉴욕남재단의 믿음의 공동체, 어른들로부터 갓 태어난 우리 갈렙, 세스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천군천사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본받아 이 패역하고 완악한 세대를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또 확진자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어제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장모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었다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한풀이 꺾였다고 하지만 더욱 우리는 사회적 거리감을 두면서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비상 이 제재가 끝마치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온 성도들이 패스 오버, 이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갔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과 그러한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 입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시편 86편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옵소서. 시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6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성군 다윗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또 여종의 아들을 위험한 곳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여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말에 처하는 자의 그 모습을 뜻합니다. 성군 다윗왕이 어떻게 미말에 처한 자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는 가운데에서 여종의 아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는데 힘을 주시는 것은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력이 있고 지력이 있고 학력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한 체력이 뒷받침해 준다 할지라도 이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 인간이 나약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은혜로우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위시하여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자비하심이 풍성하시기에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안과 힘을 가지고 이 어렵고 음란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를 우리는 이기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죄로 물든 인생, 이웃보다 나 자신을 위하여 이웃을 희생시키고 있는 이 잔인하고 폐역한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일으켜주며 무릎 약한 자들의 무릎을 강건케 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우심이 무궁하시기에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새 힘을 얻으며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잔인한 세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 교만한 이 세대에 저희들은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심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힘입고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님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4월 25일 토요일, 벌써 4월의 마지막 우리가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인터넷 그 주일 예배 방송이 10시에 나가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1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마 10시에 인터넷 방송, 주일 양예배 방송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11시에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월 22일, 25일 토요일은 서스테이너,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8편 35절에 보면은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실족지 아니하도록 천군 천사를 우리 앞서 보내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서스테이너, 공급자이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밤에 잘 때에 우리의 심장은 쉬지 아니하고 박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잠자리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 아침에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호흡을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심장, 서스테이너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심장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버님이 심장 내과 의사를 만나러 갔을 때에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버님의 심장을 초음파로 이제 그 듣고 또 심장 그 소노그램을 보면서 아, 이 심장이 지난 90여 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없이 쉬지 않고 박동하고 있군요. 이 심장 참 앞으로 얼마나 더 수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90여 년간 수고를 많이 한 심장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은 그 심장은 멈추고 우리의 영은 주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짐은 우리는 모든 짐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겨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골방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무거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서스테이너,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짐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서스테이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탱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무릎을 강건케 하며 무릎에 힘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4월 마지막 토요일 또 4월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스테이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탱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시며 우리로 실족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 11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 주일 예배 인터넷 방송이 10시에 나간다 할지라도
교회의 11시 예배는 예정대로 모이게 된다는 것. 지난 주일날 그래도 부활주일보다도 좀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거리감을 두시고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4월 마지막 주일 11시 예배 우리 다 참석해서 은혜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대에서 우리의 서스테이너 되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신 사랑을 깨달으며 오늘도 승리하며 주의 날 준비 잘하고 내일 다 같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